아따마마 안녕하세요. 아따마마입니다. 예, 며칠 있으면 명절에 아 명절이죠. 민족의 대이동 설날입니다. 예, 설날에는 여러분들 많이 먹을 거 사러 많이 쇼핑센터 가시거나 안 그러면 장에 가시죠. 예, 저도 오늘 장에 갔다 왔습니다. 예, 여기는 플레밍턴 마켓이라고 야채 첨가물 시장이 있거든요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도매 상인들에게 오픈하고 도매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무화과를 한 박스 사왔습니다. 무화과. 이렇게 무화과라는 과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팔더라고요. 무화과. 그래서 한 박스 사왔고 이거 한 박스에 8불 줬습니다.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5천원 줬네요. 그리고 블루베리가 3팩에 5불 그러니까 3팩에 4,000원 사왔고 예, 고구마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이제 좀 쪄먹었습니다. 한 이 정도 까도 팔렸거든요. 요거 한 요거 8불 줬습니다. 8불 8,864 6,400원 줬네요. 고구마가 한국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고구마가 약간 단맛이 덜 납니다. 그리고 맛있는 천도복숭아 샀습니다. 딱딱하고 아주 달고 맛있거든요. 이거 지금 딱 여름이라 좋을 때 철인데 이거 한 자루에 8불 줬으니까 6,400원 줬네요. 꽤 많이 들어갔죠.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자두 사왔습니다. 흑자두 이거 키로에 3g이니까 1키로에 2,500원 하네요. 이렇게 사왔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여기 장에서가 물건을 사면 쌉니다. 그리고 막 깎아줍니다. 그리고 장에 가면 즐거운 점 있죠. 막 소리 지릅니다. 소리. 아 골라 여러분도 골라 엄마도 골라 아빠도 골라 이렇게 골라 한국에서 많이 하죠. 여기서도 역시 똑같습니다.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. 그럼 가서 막 사고 막 돈 막 주고 막 와 하나 막 그냥 슬쩍 집어 그러면 됩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여긴 좀 장이 한국처럼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더럽거든요. 막 옆에 막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바구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뭐 가끔씩 한국의 그 정서가 느끼고 싶다면 뭐 금요일, 토요일 날 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 사오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많이 사서 싸니까 많이 사서 그냥 옆집도 갖다 주고 뭐 뒷집도 갖다 주고 그러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아따마마 플레밍턴 쇼핑하울이었습니다. 아따마마!